이것이 한 근대 불교 서적, 그러니까 근대 개화기 불교 서적 9권을 오늘 전시하고 있는데, 모든 9권이 실물 초판본입니다. 실물 초판본. 약 110년 전의 책들인데, 이런 근대 개념의 불교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 출판 방식은 목판본에다가 고려대장경을 인쇄하듯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찍는 방식이었는데, 근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활판, 운전기를 돌려서 다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즉, 기계 개념의 출판 방식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 방식 하에서 최초로 출판된 책이 1913년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실론, 내경승 스님의 귀원정전, 또 한용운 스님의 불교대전, 그 다음에 극락 가는 길, 박해일론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은 대체적으로 110년 전 그런 출판 방식으로 된 책인데, 이런 것을 이제 민족사에서 전시했던 이유,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책은 국립박물관에 가서 볼 수도 없고 도서관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이고, 이런 100년 전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과거 100년 전의 책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였는가, 그리고 또 출판을 하는 분들도 과거 출판, 100년 전에 출판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이것은 우리 출판의 역사고, 불교 출판의 역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 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와서 참관하시고, 문화를 어떻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 후속화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군대 서적은 한 7, 80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후속화로 전시를 하고 몇 년에 거쳐서 한 7, 80권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